미안하다. 아이유가 티아라 지연의 결혼식에 명품을 선물했다. 절친 티아라 지연의 결혼식에 참석한 아이유. 인스타그램. 골뱅이 JIYEON이 밑줄 지연 티아라 29 는 2022년 12월 10일 야구선수 KT 위즈 황재균 35과 결혼했다. 두 번째 결혼식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지은 다 축하와 호화로운 선물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연은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기실에서 아이유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그 옆에 있는 아이유는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아이유, 티아라 지연의 맞춤 왕관 선물. 이와 함께 지연은 아이유가 선물한 선물. 지연을 상징하는 진주가 박힌 고급스러운 맞춤 왕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 상은 당신의 탄생석인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로 왕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물로 드렸는데 그동안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는지를 기억하는데 진주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왕님답게 잘 살아요. 라는 글과 함께 아이유는 선물을 보냈다. 아이유는 티아라 멤버들을 뭉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특별한 선물 외에도 지연은 아이유가 가장 먼저 도착해 감동을 안겼다. 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동아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다. 나를 위해 즐겁게 춤추는 울보를 보니 또 눈물이 난다. 문자 메시지를 지우고 확인한 후 나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유는 절친에게 노래를 선사하기도 했다. 지연은 아이유에게 신나는 노래 블루밍을 직접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아이유는 지연의 남편 황재균에게 절친을 부탁했다. 아이유는 친구가 우는 걸 싫어하는데 자주 웃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고 애원했다. 지연은 업로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아이유를 향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연은 지금까지 나를 생각해준 친구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 함께 있어줘서 사랑해, 유나. 티아라 지연과 아이유는 오랜 인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종종 각자의 경력을 위해 서로를 지원합니다. 지연과 남편의 결혼식에는 아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했다. 방탄소년단 진, 샤이니, 미노, 티아라 멤버, AOA 초아 등이 있다.